안녕하세요. 김블루고요. 이제 OGN 촬영을 하러 가야 돼서 일단 키보드 뜯어 갈 거고요. 헤드셋, 마우스 뜯어 가죠. 일단 다 챙겼습니다. 챙기는데 1분. 오랜만에 갈지. 갈하. 라. 나나. 손절방 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뭐야, 녹화 중이야? 우리 어디 가는 거지? 봐봐. e스포츠 뭐야 이게? 기가 아레나 경기장. 오지엔 대회하는 막걸리 관련. 우리 완전 그거 같지 않아? 일상 유튜버 지금. 우리 김블루가 화장하고 있습니다. 돈쟁이 김블루 OGN 출연하다. 이야, 춤추는 김블루. 구독과 알림을 누르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면 문상을 매일 두 명에게 드립니다. 오늘 돈쟁이님이 2,000원 주고 고용한 카메라맨인데요. 네. 고속 컨텐츠로 가. 네, 일일 카메라맨입니다. 2,000원밖에 안 드는. 네. 컨텐츠로 가. 한 시간 기준인데 한 시간 안 채워도 돼. 사골. 프로 게이머의 열악한 환경을 보게. 나 이렇게 작은 마우스 패드도 안 쓰고요. 이런 모니터도 안 쓰고요. 아무튼 여기서 오늘 촬영을 하는데 아주 잘해 봅시다. 단 한 명만 잡으면 기성비를 획득이 가능합니다. 캐미더 머니. 예,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동진입니다. 유튜브계의 넘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오늘 초대했어요. 김블루와 돈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0만 유튜버 김블루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눈쟁이. 예, 100만 유튜버의 기죽지 말고. 안녕하세요. IT 유튜버 눈쟁이입니다. 그렇죠. 사실 배틀그라운드 실력으로 너무나도 유명하신 두 분이에요. 아. 예. 오늘 목표 킬 몇 킬? 어제 우리 녹두 선수가 예. 우리 5킬이나 하셨기 때문에 저도 프로를 생각하면서 5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배 하겠습니다. 와. 목표는 10킬로. 그렇습니다.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야? 우리 김블루와 눈쟁이 이번에 우리 랜드마크 어디로 가겠다 속여도 좋습니다. 네, 간다고 그러고 네. 안 가도 돼요. 네, 인성을 볼 수 있는 부분. 부트캠프 가겠습니다. 부트캠프요? 아, 센터. 미친 거 아니야? 부트캠프를 가겠다고? 아까도 이렇게 루트 타다가 자기장 이쪽 되니까 이러 들어가니까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다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빨리 차를 구해서 탈출하는 게 맞아. 저 파밍 반도 안 하고 그냥 빨리 나온다. 가야 돼, 자기장. 아 이거 약간 불안한데 내가 운전하는 거? 아 운전. 또 자기장이 바뀌었는데 멀게 걸리진 않았어요. 차라리 보트가 있으면 보트를 타고 위로 돌면 되잖아. 그럼 왼쪽으로 가서 보트. 그렇지, 보트를 구하자. 보트 그 결정 라인에 없어? 이게 지금 경고가 안 좋은 거 지금 다른 게임 하는 거 같죠, 두 분? 네. 와 이거 시청자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네, 낚시 끝판왕들. 근데 이거 사람 죽이는 게임인데 사람은 못 죽였네. 어차피 지금 사람 많이 남아서 나중에 죽여도 많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채우고 가자. 군대가 좀 많으면 그냥 포트 타고 들어가도 될 텐데 연료 많고 없어. 근데 미리 중간 라인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기다리면 안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기다리면 안 돼. 이 바위산을 두고 만날 가능성 상당히 높죠? 더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하지만 왼쪽에 돌이 바위가 큰 바위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 보였어. 안동. 우와. 한 명 더. 여배도 이거 눈쟁이 갑자기 심해서. 나이스. 우와. 어? 저 보였다. 어디? 250 건물 능선 뒤편. 여기서 금방 살짝 보였는데? 근데 라인 한 번 더 걸쳤어. 딱 걸쳤어. 라인은 뭐 사실. 미네랄 싸움 하자. 자원 싸움. 자원 싸움 하자는 얘기 나왔죠? 버티자. 이게 아까 김블루가 얘기했던 자원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죠. 예? 김블루 선수 앞에다가 5탄으로 하트 만들어. 아 팬들에게 보내는 사랑. 네. 와 눈쟁이와 김블루의 사랑 가득 담아서 그렇죠. 팬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바칩니다. 가자 이거. 이건 가야 된다. 가자. 뒤로 돌래? 자 파라다이스로 상당히 많은 듀오들이 자 모여들고 있고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는. 맞습니다. 갑자기 버기. 버기. 와 버기 밖에 터져 있어. 잠시만. 버기 밖에 터져 있는 것 같더라고. 다행이다. 오토바이 멀쩡해. 여기서 내려서 갈까? 오케이. 다음 원. 어? 이거 루인즈 이거. 루인즈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 또 문성식이 소리. 곳곳에서 다 쓰고 있어요. 바로 앞에. 문성식 집? 게임자라는 이름. 그렇죠. 바로 앞에. 그 이름 3킬. 나 쏠까? 쏜다? 문성식! 야 김블루한테 안 되는데요?
김블루가 우와! 이것도 쏠까 말까 고민 세 번 하고 쐈거든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선수를 알고 있을까요 김블루가? 바로 앞에 한 명 붙었어. 움직임으로 봐서는 님 바로 앞에, 님 바로 앞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왼쪽에 있습니다. 하나 잡고 오 정말 빠르게 맞네. 뭐야? 에미사이드 다른 쪽. 뭐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양각이었고 네. 자기 장에 압박도 있었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아, 생각보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 죽어가지고 멀리 있는 분들이 너무 잘 쏘시네요. 그리고 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한 말씀, 팔로우분 팬분들께 한 말씀. 안녕하세요. 우리 뿔몬들 덕분에 제가 여기서 또 게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는 제 마우스패드 챙겨 올 테니까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촬영이 끝났습니다. 아, 촬영이 끝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나 몇 킬 했냐? 나 4킬? 나 11킬. 우리 장비 탓 좀 더 하고 산옥 탓 좀 더 하면 일단은 마우스패드 저도 안 들고 왔고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이제 집으로 가고 다음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죠. 형!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우리 지금 5주의 마지막 촬영 에스카 선수랑 유누트 선수 만나러 가는 길인데 장비 빨로 게임하죠. 우리는 장비 빨로 게임하는 사람인데 노력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따 메이크업 할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일상 유튜버처럼 끝내야지. 어? 아 그럼 나중에 다시 욱 하면서 욱. 민준이 벌써 다 한 거 아니야? 하필이면 지금? 제일 못생길 때 찍어야지. 언제 찍겠어? 귀엽네 야. 하고 싶은 말은 팬한테? 없습니다. 오피셜임. 수고 비읍. 오늘의 장비를 소개합니다. 저의 마우스 패드 겁나 크죠? 겁나 더러. 제 키보드, 제 마우스. 그리고 오늘은 마우스 패드 들고 왔지만 다 쓰니까 이제 컴퓨터 탓해야. 이제 내가 잘하면은 내 탓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은쟁이가 잘하면은 배운빨. 그럼 또 다시 수고 비읍. 이 김블루한테 저는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난 경기 때 김블루가 마우스 패드를 집에 놓고 와서 아 오늘은 들고 왔습니다. 아 좋아 이런 준비죠. 그렇죠. 오늘 몇 킬 예상하십니까? 오늘은 꼭 5킬 채우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에스카 선수 네네네 저 옷 한 번만 나 그 옷 입어보고 싶었어. 이걸 뗐다. 오 대박. 마스크 가져라. 어 대박 대박. 와 뭐야. 와 나도 똑같은 옷인데 나도 입고 싶어. 나도 입고 싶어. 대박 대박. 모자 벗어야 돼요. 형 그 옷 한 번만 네. 벗어달라고. 네. 원래 그러면서 친해지는 건데 네. 예 먼저 또 말을 걸면서 보면 볼수록 두 번 보니까 진짜 더 매력 있네요. 아 역시 이래서 100만 팔로워. 그렇죠. 아, 자 차 두 대로 나눠서 들어가고 있고 김블루를 잠시 좀 연결을 해볼까요? 자 우리 김블루 선수. 김블루가 좀 가난한 것 같은데 좀 달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아 지금 달라고 구걸을 했는데 루트 형 4개 있어요. 루트 형 구상 4개 있어요. 예. 루트 형이 차 타기 전에 안 줬어요. 아 좋은 정치였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면은 네 구상 하나 바로 내려주길 바라고요. 그렇죠. 아. 블루 일로 와. 구상 줄게. 아 형 너무 고마워요. 아 데리고 가 줬어요? 때리고 줘야겠다. 아, 진짜 나빴어요. 아 4개 줬어. 좀 나 좀 줘. 그럼 일로 와. 한 대 때리고 줘야겠다. 이거 먹어. 주상 하나 먹어라 노트. 시가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좀 더 약간 복잡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유리할 테니까. 전자 잠깐만 연결해 주세요. 아 위험한데. 거기 덮개 걱정 마요. 위험해요. 어 세 팀 정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전쟁. 어, 뒤로 돈다. 55. 해안가 두 명. 한 파티. 핑 찍어 드릴게요. 여기 두 명 일단. 노란 핑에 두 명. 아 여기 붙을게 그냥 민가에. 어디? 센터. 서클 센터. 가죠 전. 일단 저는 80도 나온다. 전 여기 찍을게. 산쪽. 아 보인다 보인다. 70. 노란쪽. 노란쪽. 산쪽. 여기 유누타! 웨어 유아! 산쪽 쪄줘야 돼. 산쪽. 다른 것 같은데요. 산쪽. 웨어 유아가 유누타를 기대시키면서. 아니야 노란 핑도 보여. 아 오브로 막습니까?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노란 핑 두 파티야. 말고 산쪽에도 또 있어. 결국에 유누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만 와 이 시대의 메딕 오모모 몸을 던져서 유누트를 방어하려는 몇 대 많이 뒀어요. 그렇죠. 아 분성식 아~ 분성식 저희 나뭇가지 집쪽 나온다. 150 아 자, 오케이 오. 나이스 오 김블루 2대7 아 거기 창문 이제 문성식은 나이스 재밌는 게 2대2대2예요 이거 PSS 이거 엔딩음악 없습니까? 갑자기 지금 이거 중요한 무대가 됐어요. 2대2대2 세 팀 남은 팀은 세 팀. 어 그 집안에 김블루 금방 집안에.
집안 창문에서 봤어. 공정하게 이 세 팀 사이로 안전구역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다 나와. 뭐 싸운다. 집안이 두 파티, 안쪽이 두 파티네. 간판이. 화이트 마우스 기자. 안쪽 두 파티요. 안 나온 파티네. 어, 나오는구나 보는데. 기물로 왼쪽 저 담벼락 뒤에 한 명 더 있어. 여기까지만 붙일게요. 오른쪽 트랙터 확인해봐. 눈으로만, 몸으로 확인하지 말고. 어, 달린다. 왼쪽 담벼락 끝. 어, 왜 오른쪽 트랙, 트랙터, 트랙터 라스트. 왼쪽, 왼쪽, 왼쪽 한 명 더. 자기장 밖에. 나이스. 기물로 드디어 킬미더머니 4일 만에 처음으로 첫 치킨이 나왔습니다. 오늘 바로 나와 버리고요. 오늘. 가장 어색했던 두 명이 마지막에 남았지만 네. 서로 친해지면서 치킨까지 해줬고 김블루 선수도 오늘 공약 걸었었거든요. 네. 저 5킬 했더니 정확하게 찍혔고요. 김블루에게도 잠시 질문해볼게요. 앞서 윤루트가 누워있을 때 저희가 느끼기에는 연막탄 속으로 숨을 수 있게 몸으로 막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입니까? 정확합니다. 우와. 잘하시는 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마지막까지 윤루트 선수도 거의 그 딱 거기 딱 들어갔으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맞고 죽고 나서 아군한테 총알이 안 가게 한 것만으로도 좀 만족해요. 그리고 김블루님이 누웠어도 제가 아마 몸으로 또 막지 않았을까. 이야 이렇게 또 근데 저희는 안 그러잖아요. 네 저희는 예. 그렇죠. 때리고 줘야겠다. 때리고 줘야겠다. 우리 출연자들 우리 다 함께 Kill Me The Money 외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Kill Me The Money!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이 끝났습니다. 아, 진짜 사운드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찌어찌 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지? 나 이렇게 머리세트 해본 거 처음이야. 다음에 또 뵙시다. 수고 비읍. 다음엔 집에서. 수고 비읍. 수고 비읍.